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가 행사한 표가 과연 오류나 왜곡 없이 제대로 반영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투개표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저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이 하나씩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령 선거인 대리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사망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나 미신고한 경우 선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망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령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 진동면 투표자 수 181명은 관내 사전 투표자 수 114명과 선거일 투표자 수 67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지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전 투표 특성상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진동면에 주소를 둔 사전 투표자만을 집계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을 선거구 안에 있는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들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특정 지역 인구수와는 별개로 집계돼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집계 방식의 차이일 뿐 유령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과 투표소의 투표함은 보안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특수봉인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특수봉인지는 한번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과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투표함을 봉인하므로 투표함을 열어볼 수 없고 투표 봉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을 보조하는 기계장치로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분류된 투표지는 모두 심사 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이 개표 상황을 직접 보고 있어서 개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개표 결과를 집계할 때는 다른 인터넷망과 분리된 개표 보고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또 개표 결과는 개표 참관인과 언론에 제공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실시간 공개됩니다.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투표 결과를 대조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표 집계 과정에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투표한 보안 및 개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해봤는데요. 투개표장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투개표 참관인이 모두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